여러분,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과 슬픔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 모든 상황이 좋지 못한 조건을 가진 청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야베스의 어머니가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럴 때에 너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 절절하게 기도했다. 결사적으로 기도했다. 목숨 걸고 기도했다. 전력투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하나님께 아뢰다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사적으로 전력투구해서 기도하면 패자부활전 가져오게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내 생애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내게 복의 복을 더해주소서. 내가 하나님과 이전에 잘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창조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암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얕은 물가에서 헤매지 말고 은혜의 깊은 강에 붕덩 뛰어들어라, 그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 지경을 넓혀달라. 야베스는 부모로부터 유업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의 평판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속박하는 것들로부터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나름대로의 영역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컨 찬스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이.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능력과 권능의 상징인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인생의 향도자가 되어주십시오. 평생 하나님께 전적 위탁하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미 실패가 보장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잘 나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건 진짜 위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진정 샬롬의 평강을 주십시오, 그 뜻이.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과 똑같아요. 죄의 힘이, 죄의 횡포로 인한 고통이 우리의 삶에서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더라. 그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이 간절한 기도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신약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저 모든 것 안에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은 야베스의 복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으로부터 나온 복이에요. 갈보리에 피 묻은 나무로부터 나온 복이에요. 상에 찔리신 구세주의 옆구리로부터 나온 복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것이에요. 인식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체험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복을 원해야 되고 정말 절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나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는 그런 결사적인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응답하셨더라. 이걸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처음에서 내 것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절실하게 구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